박정희 소장은 1961년 군대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왔고 비틀스의 노래는 1963년 한국에 들어왔다. 이 무렵이 나의 격렬한 사춘기였다. 박정희와 비틀스가 거의 동시에 역사에 등장한 사태를 나는 지금도 기이하게 여긴다. 나는 박 소장의 혁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비틀스야말로 나의 우리들의 혁명이고 천지개벽이었다. 나는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가 눈을 뜨듯이 귓구멍이 뚫렸다. 아이들은 발칵 뒤집혔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로운 음악에 감흥하는 생명의 힘이 아이들 내면에 살아서 작동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라디오로 I Wanna Hold Your Hand과 Love Me Do 같은 노래들을 배워서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빈 도시락을 젓가락으로 두들기며 합창했다. 한 아이가 영어 가사를 구해와서 칠판에 쓰면 다들 옮겨서 적었다. 비틀즈의 영어 가사는 단순하고 명료했다. 그때 영어를 겨우 배워서 영어 가사를 해독하고 영어로 노래 부르는 일은 신대륙을 발견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오기를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비틀스의 노래는 자유이고 그리움이고 신바람이었다. 학교는 여전히 행사 노래를 가르치고 있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왜 저러는지를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나는 비틀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건너갔고 그 시기에 박 소장의 절대 권력은 강고하게 자리 잡아갔다. 비틀스로 귀가 뚫리자 더 많은 노래들이 뚫린 귀로 밀려 들어왔다. 롤링스톤스, 자니 마티스, 엘튼 존, 밥 딜런, 존 바이즈, 폴 사이먼, 해리 벨라폰테 같은 가수들을 나는 좋아했다. 세시봉이나 디슈네 같은 음악 감상실에 고교생들이 사복 차림으로 드나들었다. 그때는 음악 감상실, 영화관에 드나들다 지도교사나 경찰에 걸리면 일주일쯤 정학을 맞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디슈네에 갔다. 거기에는 여고생들이 사복 차림으로 와 있었다. 서로 사귀면서 음악 정보를 교환했다. 세시봉 그룹은 1960년대 중반쯤에 결성되었는데 나는 한대수와 송창식에 열광했다. 신중현의 미인이 나왔을 때 세상은 또 한 번 뒤집혔다. 그토록 단순한 타악기의 박자가 인간의 마음을 흔들고 마음이 몸을 흔들어서 춤추게 한다. 비틀스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로 노래를 중심으로 저항과 일탈의 정서가 집결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젊은 에너지를 두려워했다. 박 대통령은 고래사냥이나 물 좀 주소 같은 노래를 미워했다. 박 대통령은 권력과 법을 동원해서 노래를 박해했으나 이길 수는 없었다. 국가 권력이 데모하는 젊은이를 잡아 가둘 수는 있었지만 노래하는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었다. 가둘수록 더욱 노래했다. 그 후로 전개된 댄스 음악의 전성시대에서 나는 대중음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다. 흐름만으로 말하자면 내가 받아들인 대중음악은 대체로 신촌 블루스에서 끝나고 있었다. 1990년대 초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나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새로운 세대는 자신에 맞는 음악과 율동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도서지방의 원주민들은 음악이 들리면 바로 몸이 흔들려서 춤을 춘다. 이 춤의 동작은 거의 생리적이다. 나는 리듬이 빠른 음악을 들어도 몸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늙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몸과 마음 사이의 직접성이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춤 동작을 들여다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의 춤 동작처럼 생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음악에 맞춰서 만들어낸 동작에 가깝다. 그 동작은 절도 있게 꺾이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동작이 꺾일 때마다 에너지가 폭발하고 이 에너지를 흐름 안으로 수습해드렸다. 어린 청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뛰고 춤추면서 열광했다. 그때
나의 어린 자식들도 그 속에 있었다. 나는 사실 서태지나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음악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들의 춤 동작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들의 춤은 고도로 기획되고 훈련되어 있었다. 그들의 춤은 빛처럼 퍼져나가면서 부서지고 반짝였다. 그들은 인생론에서 벗어나 있었고 기쁨과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음악은 몸이 하는 일이고 음악과 몸은 구별되지 않는다. 몇 년 전 연말에 세시봉 그룹의 디너쇼에 갔더니 다들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날 무대에는 한대수와 송창식 등이 나왔다. 그들은 여전히 멋있었고 그들의 늙음은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자유와 서정, 저항과 희망, 사랑을 노래했다. 나는 맨 앞줄에서 손바닥이 깨지도록 박수쳤다. 청중은 자기 시대의 가수들과 함께 나이 먹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또래 청중 속에서 동지들에 둘러싸인 듯 든든했다. 나는 신세대의 노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다. 내 생애의 음악은 풍요롭지 않지만 초라하지 않다. 그것은 음악이면서 생활이었다. 요즘엔 가끔씩 LP바에 가서 그 옛날의 노래, 전쟁과 분단, 철조망, 판문점, 흥남부두, 38선, 호남선, 경부선, 실향과 망향의 노래를 듣는다. 그런 노래도 이제는 편안하다. 옛 가수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목소리가 남아서 사람이 옆에 있는 듯하다. 그 입김이 내 가슴에 닿는다. 새들이 아침마다 숲에서 노래하듯이 날마다 새로운 노래, 새로운 시인은 태어나고 있다. 비틀스로부터 나는 아주 멀리까지 와 있다. 박정희 소장이 한강을 건너올 때 비틀스가 따라왔다. 나는 한국 현대사에서 이 사태가 가장 난해하고 통쾌하다. 이것을 역사의 섭리라고 해도 좋을는지. 노래는 섭니다.